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아노 라디오는 피아노와 함께하는 라디오로 음악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짧게 연주도 들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베토벤에 이어 오늘은 쇼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별의 왈츠로 알려진 쇼팽의 작품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레드릭 쇼팽은 181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1849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란 별칭을 가진 쇼팽은 주로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했고, 가장 위대한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쇼팽의 39년 생애 중 절반은 어머니의 나라 폴란드에서,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의 나라 프랑스에서 보냈습니다. 쇼팽은 일생 동안 20여 곡의 피아노 왈츠를 작곡했는데, 생전에 출판된 곡은 8곡이고, 나머지는 사후에 유작으로서 뒤늦게 작품 번호를 달고 출판되었거나 작품 번호 없이 발표된 경우입니다. 그중 이별의 왈츠라고 불리는 1835년 작곡된 작품 번호 69의 1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쇼팽에게는 10대 후반에 고향인 바르샤바에서 함께 음악 공부를 했던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보진스카로 지체 높은 백작의 딸이었습니다. 쇼팽은 망명 프랑스인의 아들이었지만 그녀는 전형적인 귀족 신분의 딸이었죠. 신분의 차이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던 어린 쇼팽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갑작스럽게 독일 드레스덴으로 이주하였고 쇼팽은 떠난 그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보진스카가 폴란드로 떠난 뒤 쇼팽도 1830년 고국을 떠나 파리로 진출하여 첫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그 연주에는 대성공을 거두어 쇼팽은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물이 됩니다. 그러던 중 1835년 쇼팽의 아버지 니콜라스는 건강이 악화되어 온천지로 유명한 독일의 칼스바트로 요양을 떠났고 쇼팽은 칼스바트로 아버지 문병을 갑니다. 파리로 돌아오기 전에 쇼팽은 문득 드레스덴을 방문했는데요. 바로 그 도시에 첫사랑 보진스카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쇼팽이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드레스덴을 들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칼스바트와 가까운 슈투트가르트에서 지냈는데, 칼스바트에서 드레스덴은 상당히 멉니다. 칼스바트가 워낙 작은 마을이라 지금도 드레스덴까지 가려면 버스와 기차 등으로 환승을 4번 정도는 해야 하고, 총 7시간 이상 걸리는데, 쇼팽이 살았던 200년 전에는 며칠씩 걸렸겠죠? 문득 다녀올 만한 거리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그 길이 파리로 가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은 쇼팽이 보진스카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쇼팽과 보진스카는 헤어진 지 6년 만에 드레스덴에서 다시 만났고, 드레스덴에서 한달 정도 머무르며 쇼팽은 보진스카와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쇼팽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혼을 생각했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보진스카도 쇼팽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보진스카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하였고, 부모의 반대가 너무 완강하여 쇼팽은 한달 만에 드레스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쇼팽은 드레스덴에 머물 당시 피아노를 잘 연주했던 보진스카를 위해 음악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녀를 위해 왈츠 한 곡을 작곡하여 선물했습니다. 보진스카는 쇼팽과 이별하게 되자 그 왈츠에 이별의 왈츠라는 제목을 붙이고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쇼팽 사후에 그의 유품 가운데 나의 슬픔이라는 글이 적힌 낡은 봉투가 발견되었고, 그 봉투 속에서 마리아 보진스카가 보낸 이별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쇼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던 클래식 음악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름답고 슬픈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이별의 왈츠 들려드리면서 피아노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아노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니 유튜브 피아니스트 아인슈타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